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늦은 나이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도전하기 전몇 개월을 망설이다가 시험 기간 5개월을 남겨두고 마음을 먹게 되었죠. 저의 경우엔 낮은 직장을 다니느라 공부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저녁 공부 4~5시간도 여의치 않았죠. 하지만 각 과목당 목표를 정해놓고 공부할 내용의 스케줄을 짜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먼저 국어 과목을 시작할 때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해야 할지 어려웠는데 최혁준 교수님이 강의에서 말한 대로 반복 학습, 집어주는 내용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 차차 학습 체계가 잡혔어요. 실제 요번 시험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한 과목이 제일 쉬웠다고 해야 할까? 시험을 보는 도중에도 문제가 잘 풀려 기뻤어요. 그리고 한국사의 경우 시대별 사건과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 문제를 반복해서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창원 교수님 덕분에 재밌는 강의로 즐겁게 역사의 흐름과 깊이를 알게 되었어요. 위생법규는 막연하게만 다가왔던 과목이라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하였는데 든든한 이영화 교수님의 콕 집어주는 강의로 체계가 잡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위생관계 법규 문제는 많이 풀어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과목이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만약 조리직 공무원 도전을 망설이고 고민하고 있다면 일단 도전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지금 망설이다 놓친 시간을 돌이켜보면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와우 에듀 조리직 합격 패스가 든든한 안내자이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믿고 도전해보세요. 다시 한번 와우 에듀 그리고 교수님 감사합니다.